자, 뭔가 이제 소원 소원을 못 시작하도록 받았네. 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디오 쇼라고 해서 어플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만드는 거를 할 겁니다. 네.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카메라로 동영상을 쉽게 이제 어디에서나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가공을 하면은 훨씬 더 퀄리티가 있는 이제 영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0호 중에 동영상 채우는 C2 12개를 이제 시간 중에 이제 채우셔야 될 건데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이제 어플을 하나 소개를 하면서 오늘 목표는 간단한 뭐 10초든 5초든 뭐 1분이든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가는 걸 오늘 목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플 이름이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비디오 쇼라고 있거든요. 비디오 쇼요? 비디오 쇼. 아, 네. 분홍 색깔로 생겼어요. 그거를 전부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비디오 쇼. 다운받았어요, 이제. 아우, 성행학습 하시네. 벌써 받았어? 나는 아직 이게 왜 이렇게 말을 안두 들어, 이거. 가지인데요. 네. 비디오 쇼가. 네. 분홍색. 아니, 분홍색인데, 저는 예전에 받아놓은 게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렇게 된게 있고, 밑에. 아, 아니, 그거 아니에요. 새로 한번 아니, 그러니까 비디오 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거예요, 요거. 이것도 있는데 둘다 받아놨고요, 오른쪽 거. 이렇게 맞네, 이거? 이렇게 생긴.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 이거 잘못된 줄 알았는데 또 다운받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아니, 아마 업데이트 되면 동영상 나온 거 맨 위에 거 이거? 아니, 그건 지우였어요. 예, 맞습니다. 맨 위에 거. 예. 하나 지우신 거. 회사 거 같은데 로고가 그린 거 봐봐. 훨씬 더 많더라고, 조회수가. 그래서 이걸로 했어요. 조회수 제일 많은 거로.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네. 요거. 응, 비디오 쇼. 네, 저기를 이제 일단은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같은 경우에 사진보다는 사실 동영상이, 뭐, 당연하겠지만, 좀더 생동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영상을 이제 여러 가지를 쭉 길게 저 강의 형식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주로 이제 많이 쓰실 부분들이 모임을 가거나 아니면 내가 모임을 가졌을 때 영상을 이렇게 요약하는 거를 써주시면 되게 좋아요. 이제 성동 소셜 리딩 그룹도 이제 곧 시작을 할 텐데 이제 매 회마다 그런 요약 시작부터 끝까지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영상들을 쫙 모아놔도 나중에 그것만 연결해도 히스토리가 하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실 텐데, 주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컷이, 3초 컷이 좋습니다. 3초. 3초를 넘기면 사람들이 굉장히 지루해요. 예를 들면, 뭐 10초 동안 같은 그 연속된 영상이 나온다. 그거보다는 짧게 한 다양한 거. 프레임당 3초씩 그렇죠. 넘어갈 수 네. 있도록. 3초 단위로 구간을 끊으셔서 영상을 만드는 게 좋아요. 다음 자, 이제 다운은 다 받으셨나요? 응? 가만있어. 됐고, 됐나? 인터넷 안 핸드폰이 터지네, 안 또. 됩니다. 아니, 핸드폰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있어야 아니, 되는데. 인터넷 안 네. 터지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지금 다 되신 분들은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먼저 체크하셔야 될게 오늘 편집할 영상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영상? 영상, 카메라, 비디오 영상. 나안 떠. 사진 말고 동영상. 동영상. 네, 없으신 분들은 지금 몇 컷씩 찍어주세요. 동영상. 네, 지금 여기서 실습용이니까 아무렇게나 해서 뭐 일단은 여러 컷을 좀 찍어주세요. 시간은 뭐 짧게 하셔도 좋고요, 길게 하셔도 받기도 힘이 드네, 이거. 아이고, 이게 오래가 이렇게. 이제 24%밖에 안 됐으니, 이거. 비디오 촬영을 하는 거죠? 네, 비디오 촬영으로 한 3컷 정도? 시간은 한 5초 정도 해서. 아, 되게 멋있는 분이 있네요, 멋있는 분. 받을 수 있는 형편입니다. 저는 받지도 못합니다. 왜요? 네? 왜요? 맛이 갔습니다. 3년 쓰다 보니까 완전히 장난감입니다. 스마트폰 10년 썼다고요? 3년. 다양한 각도로 이제 스마트폰 나온 지 10년이 됐나? 10년 쓰게? 스마트폰 10년 안 됐어요. 영상입니다. 안 됐어요. 사진 아니고.
3년 됐어요. 영상. 네. 그게 물어봐. 나는 영상이 뭐가 아니 이게 느려갖고. 네, 그럴 수밖에. 아, 아, 천천히 하세요.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거 받는 동안은 못 찍잖아. 그렇죠. 아, 찍으실 수 있습니다. 네? 찍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 나 있나 없나 모르겠네. 네, 동영상. 네. 그렇죠. 어디 동영상? 아니, 어디 카메라 들어가셔가지고. 네? 카메라. 카메라? 예. 네. 여기 들어가서 있나? 예, 네, 카메라도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전환하는 게 있거든요. 밑에 오른쪽 하단에. 요거 요거. 예, 네. 요거죠. 예, 네. 반대쪽으로. 아,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아, 한 번도 안 해고. 그게 셀카도 되고 빨간 거 눌러야지 되는 거지. 아, 여기 사전 한지 쪽은요 다 날라가요. 사전 한지 찍으세요. 자, 폰 잡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셀카들 너무 열심히 해. 다들 견학오신 거예요. 네. 아니 이거 셀카들. 네, 세 구간씩 세 번씩 이렇게 한번 죽이고 한번 죽이고 그렇게 세 번. 너무 대기 안 하셔도 돼요. 위에 시간이 나오네요. 네. 네. 그거에 3초 정도? 아, 그렇죠. 22초 됐구나. 네. 좀 짧게 짧게 가시는 게 좋아요. 짧게 짧게. 사진 아닌데? 사진, 나 사진 꺼주고 사진 꺼주고. 동영상인데 숨도 안 쉬시고 계시네. 어려워. 아니, 동영상인데 사진 잘못 생존감이 없어. 숨을 쉬셔야 돼요. 네, 한 3개 정도 찍으셨죠? 네. 네. 그 이상 찍으셔도 됩니다. 일단 3개 정도만. 네. 네. 다양하게. 한 3개는 이제 찍고. 네. 오늘 현장 이렇게 답사 나오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까 봤던 게 어디 갔더라? 어, 그래. 아, 진짜. 아, 이게 생각보다 마이크 기능이 좋아요. 아, 그러네요. 영상이 네. 생각보다 좋아요. 되게 크네. 네. 그리고 깔끔하게 들려요. 네. 그만큼 스마트폰이 스마트한데 저희가 몰랐을 뿐이죠. 아, 동영상 비디오 촬영으로 했어요. 네. 아까 내 거 보고 이게 비디오 쇼가 왜 또 안 움직여? 자, 잠깐만요. 이거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 플레이스토어 한번. 네. 위로 이렇게 위에 거 내려보시면 지금 진행 상황이 나올 거예요. 비디오 쇼. 네. 여기 나오셨어요. 동영상 편집기하는 얘기. 네, 맞아요. 이거 맞지? 다 받아줬나? 이거? 아직 받고 있냐? 아직도 받고 있냐? 아, 되게 오래가네. 어차피 지금은 설명하는 거니까 다운받으시면서 보시면 될게요. 자, 이제 여기 들어가셨으면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세 개 이렇게 크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네. 다섯 개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쓸 거는 동영상 편집력이 제일 큰 분홍색까지. 네, 분홍색 이겁니다. 네.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처럼 이거 비디오 촬영하는 거, 네. 방금 하신 거, 그다음에 여기 뭐 도구상자 스티커라고 해서 이제 영상에다가 붙이는 거 있어요. 아, 스티커. 네, 그거 다운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진 동영상, 뭐 사진 찍고 이렇게 동영상 하는 거. 저희는 이제 동영상을 가공하는 거죠. 그러면은 편집을 눌러볼게요. 편집. 자, 편집을 누르면. 각자의 앨범 사진이 나오실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영상이든 사진이든 여기서 같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불러오게 하는 거예요. 자, 제 걸 예를 들어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팔찌 받은 사진만 모아서 제가 만들 거라고 이렇게 다운을 받아 놨었거든요. 제 폴더에. 지금 여기 팔 유형별 분류라고 써 있는 건 뭐예요? 팔 유형별 분류요? 네. 어디 나오는 거? 지금 편집 들어가니까 네. 이렇게 나와요. 아, 네. 그게 이제 내 앨범이에요. 내 앨범. 자, 보시면은 여기 뭐 동영상만 보실 수도 있고 사진만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54초, 1분 10초. 자, 그럼 내가 아까 찍은 영상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카메라로 돼 있을 거예요. 카메라.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영상이 나오실 거예요. 이제 자, 저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체크가 되는데요? 네. 자, 설명 하나 드릴게요. 체크하고 이게 체크 눌러요, 다시? 자, 설명 드릴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내가 원하는 사진들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하단에 하나씩 추가가 되죠. 책 오른쪽 상단에는 V로 체크가 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 사진과 동영상 둘 다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넣어보는 거죠. 제한은 없습니다. 간혹 어떤 어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넣을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이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클라바퀴 안 눌러지는데 돈을 더 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것마다 하시면 돼요. 한 장밖에 안 눌러지는데요? 두 번째부터는 체크가 안 되는데. 계속 한번 눌러보시죠.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갖고 아까 뭘 눌러라 했죠? 아, 두 개밖에 안 되네 또? 이렇게 편집사 하나씩 하시면 뭐야 이거 편집사는 뭐라고 했죠? 아니 원하시는 이제 카메라로 한번 들어가시면 아 카메라? 네 카메라로 들어가시면 아 이거 들어가면 아까 찍은 영상이 있으실 거예요. 아. 동영상 아니면 사진? 동영상도 되시고 사진도 되고요. 안 된다니까요 지금 체크가 카메라 여러분 도와주세요. 어? 이거는 옛날에 찍어놓은 게 있는 카메라예요? 네, 네. 아, 그걸 골 다 선택을 해요? 네. 선택해갖고 네. 아, 선택해서 저도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아니 나 그 찍고는데 어떡하지? 카메라에서 안 찍고 거기 그 아까 비디오쇼 거기 찍었는데 네. 하나 둘 셋 넷 왜 네 개밖에 안 나와 이거? 이상하다. 부장님 좀 올려주세요. 아니 아니 여기 들어가서 사진은 다섯 개인데 네 개밖에 안 나오네 이게. 네 개밖에. 사진 긴 거는 안 되나 아니면 안 찍히네요. 좀 이상하네. 뭐가 안 나오나? 자. 아, 여기 들어가서. 아 이게 왜 안 나오지? 들어가서 이걸 눌러. 아니 동영상이 안 나오는구나. 이 이건 동영상이거든요 이게. 네. 그게 안 나오는데. 사진에 들어가. 이 되신 거예요. 아 됐구나. 네. 내가 잘못 눌렀구나. 여기서 잘라서 채워요. 프레임에 맞춰요. 이단이 이래갖고 같이 갈게요. 같이. 네. 네. 그렇게 되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네. 이래갖고 나오죠? 열정은 변하시고 이래갖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기다려주세요. 아 이제 진짜 많네. 이거 옛날 지워버려. 자 이제 선택을 하셨어요? 네. 네. 무슨 제가 게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자, 저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슬라이드쇼로 딸내미 머리 하는 거 찍어가지고 영상 해봤는데 이래서. 자, 이제 다 내가 원하는 사진과 동영상 클릭하셨으면 우측 상단에 여기 V 보이시죠? 네. 거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아 편집 모드 선택. 네. 자 그럼 이제 일단 막 자동으로 재생이 되죠. 네. 가운데 그거 일시정지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메뉴가 이제 뜨실 거예요 상단에. 응? 저는 그렇게 안 됐어요. 자 영상이랑 사진 프레임에 맞추기 나왔는데. 아 프레임에 맞추기면은 잘라서 채우기. 프레임에 맞추기. 프레임에 맞추기. 잘라서 채우기 프레임 맞춤. 프레임 맞추기. 그걸 눌러요? 네. 항상 한 번. 잘라서 채우면은 사진이 잘려요. 근데 프레임 맞추면 크기가 줄어들어요. 전체적인 크기가. 사실 편집 모드에 의해 기본적 편집 모드. 그거는 또 다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영상이 이제 재생이 되실 거예요. 네. 소리를 조금 줄여주세요. 아니 사진이 가볍네. 자 그러면은 일시정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일시정지? 네. 가운데 끝. 그렇죠. 네. 일시정지는. 자 그러면은. 일시정지했어요. 요렇게 상단에 메뉴가 나올 겁니다. 네, 나왔어요. 네, 하나씩 볼게요. 아, 저장한 다음에요? 아니요, 저장 안 해요. 일시정지만 해주시면 돼요. 하단에 여기 네네네네. 일시정지 있죠? 이거 누르세요. 아, 다 돌아가기 전에? 네. 일시정지. 자, 누르면은 편집할 수 있는 도구들이 나옵니다. 네. 그쵸, 예. 네. 그러면은 하나씩 볼게요. 테마. 테마는 말 그대로 그런 배경화면 같은 거예요. 아, 위에. 네. 테마는 없어져 버렸어. 이렇게 여러 가지들 있죠. 배경 화면. 영상 찍었더니 없어져. 테마 안 나와. 뭐 페이드아웃도 있고 셔플도 있고 셔플은 이제 썩는다는 거. 그런 거고. 시간 비행 안 나. 옛날 거. 어? 지금 켜가지고 없다니까요. 테마 누르시고 원하시는 거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체크 한번 누르시면 테마 누르고 예. 원하는 걸 갖다 영상이 그런 형태로 바뀔 거예요. 그 테마로. 아 그래요? 아 여기 뭐가 있네. 저는 시간 여행 선택했거든요. 이래 갖고 여기 이거 탈 아 영상이 바뀌 이렇게
됐다 이거지. 시간 내용이 약간 흑백 톤으로 나와. 그렇죠. 약간 이렇게 좀 회상하듯이. 자. 네, 여쭤보세요. 같이 바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내가 카메라에서 동영상을 찍으면, 찍으라고 내가 올 그. 아, 없어, 그 찍어놓은 게. 이게 다 옛날 거예요. 없다, 아니, 그죠? 카메라? 다 아까 그럼 다시 찍으셔야죠. 근데 아니 근데 그게 왜 없어져 버리냐고. 다 저장했는데 내 껍질에도. 다시 한번 어떻게 찍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찍어? 네 지금 된 거예요? 네. 이게 많이 보여졌어. 아 아니 나 이 동영상에 뭐 맨날 걸 많이 걸리니까. 근데 좀 알아서 해야 돼. 내 말이 지금 내가 다 저장했는데 왜 찍? 아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나 여기 비디오 촬영에서는 처음 해봤거든. 아 이거요? 네. 아 여기서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시간비행. 보통 내가 네. 카메라에서 이렇게 동영상 찍거든. 체크. 카메라로 네. 찍으시면 돼요. 찍어봐서. 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하니까 지금 아 여기서 말고 여기서 찍었더니 하나부터 사진이 카메라로 다시 한번 찍어. 근데 카메라는 될 거예요. 카메라는. 자. 그게 테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재생 시간이라고 있어요. 두 번째. 재생 시간? 네. 다시 V 체크하고 나와야 돼요. 나오시고. 나와서? 재생 시간이라고 있죠. 재생 시간? 편집하고 저장 나오는데? 그러니까? 재생 시간 없고? 편집 저장. 아직 그대로 동영상이 돌아가는데. 다시 저기 멈춤 눌러야 되나? 네, 다시 멈춤. 항상 편집하실 때 멈춤. 멈춤. 아, 멈춤할 때 또 있구나. 네. 아, 재생 시간. 네. 내가 멈춰야 편집을 할 수 있죠. 이게 재생 시간. 자, 재생 시간은 뭐냐면 내가 영상을 1분이든 뭐 50분이든 찍었어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단 3초야. 그럼 그거를 자르는 겁니다. 필요한 영상. 아, 자르는 거 이거? 네. 근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설명 들으세요. 이렇게 제가 저는 지금 네 칸을 지금 불러왔었거든요. 네 장면을 동영상 사진 포함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칸들이 다 있어요. 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이 동영상을 자르고 싶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잘라낸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만 남고. 자 지금 동영상으로 몇 개 불러오셨죠? 여러 가지. 예예. 예. 예.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해 주세요. 탑. 예. 그 다음에 재생 시간 눌러볼게요. 클릭하시고 재생 시간. 자 그러면은 일어나면 나오죠. 근데 왜 내 건 재생 시간이 없지 금? 정지. 일시 정지. 네? 이거 넣고 아, 누르셨고 여기 지금 재생 시간이 없는데 아 트림 재생 시간 없으신 분은 트림 트림이? 트림이 같은 거 자 그러면은 네. 여기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바가 시작 바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바가 끝나는 바입니다. 아. 그럼 내가 이 핑크색 부분 안에 있는 것만 쓰겠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나머지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가군요? 아, 이렇게 잡아내야 되는 거? 네, 디테일하게 아주 소중한 분 다르듯이. 아, 이게 잘 안 된다. 네. 왔다 갔다 해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렇게. 네. 내가 원하는 부분 나왔다. 그러면은 다시 우측 상단에 V. 여기 보이시죠? 네. 그거를 클릭 하시면은 새로 잘린 부분만 나옵니다. 잘린 부분만 나오는 거? 동영상 바로 찍은 게 하나도 없어 또. 아 그래요? 어딘가 있는데 붙여놓으시는 거 아니야? 딴 데서 찍은 건가? 아니 이제? 지금 여기서 지금 다시 카메라를 찍었는데 지금 없어요. 그럼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그 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초짜리 찍었는데 네. 나는 요 부분만 필요한 거예요. 10초 중에서 아~ 3초만 네, 개구리를 원래 그 부분만 자르는 거예요. 개구리 다운받았는데 사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몇 시간 지났는데 그게 네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엄청 많이 있는 거야. 네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재생시간 트림이라는 겁니다. 트림.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무승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그림 그리는 거거든요. 사진에다가 그걸 쓸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면 해야겠니? 그렇죠. 뭐 영상에다가 내가 스케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
그 T는 자막이고. 그 다음에 T가 이제 자막인데, 자막은 좀 유용하게 씁니다. 특히나 이제 누구, 동영상인데 밑에 이름을 넣을 때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영준 대표 찍었어요. 그 다음에 동영상에다가 누구누구누구님 이렇게 할 때. 자, 그러면은 내가 자막을 넣고 싶은 컷에, 컷을 일단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막, 자막 누르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아니, 누르기 전에. 누르기 전에. 네. 자, 밑에 거 하단에. 예, 하단 더 해놓고. 클릭을 하고 자막을 눌러보겠습니다. 자막을. 자, 예. 그러면 그 화면이 나오는 시간대가 나오실 거예요. 시간? 밑에 여기 보시면. 18시 43분. 나오는 시간이요. 네. 그럼 그 시간대에 내가 자막을 넣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 영상이 나올 때? 아, 여기다가 뭘 쓰면 되니? 그렇죠. 그러면 T 플러스 있죠, 밑에. 네, T를 누르고. T를 누르시면 자막을 이제 입력하세요라고 문구가 나오실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사람 이름이든 아니면은 뭐 가게 이름이든 사업명이든 원하는 자막을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화이팅이라고. 아, 이렇게 넣고 체크하면 되는지. 체크. 하시면은 이렇게 박스가 나오실 거예요. 아, 딱 들어갔다. 네, 네, 네. 그럼 이거를 내가 원하는 곳에 옮겨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거든요. 네. 크기도 늘렸다 줄였다 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하고 또 지울 수도 있고요. 돌릴 수도 있습니다. 돌릴 수도 있고, 돌릴 수도 있고. 아, 그렇구나. 딱 내려가네. 보통 이런 거 있죠. 이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수영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찍었어요, 아이들이. 근데 옆에 첨벙첨벙이라는 자막을 넣고 싶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하면 이제 되는 거는지. 네, 자막.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성냥개비 두 개가 있죠. 자르는 게 안 되는데. 잠시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막에 내가 자막을 원하는, 노출하고 싶은 시간 동안 늘릴 수가 있어요. 내가 10초, 뭐 8초부터 10초까지 하고 싶다. 아니면은 5초부터 6초까지 하고 싶다. 다 되셨으면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컷이. 자르는 건 건너뛰고 자막을 가야 되나? 자, 이까지 아직 안 되신 분들 지금 같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정현 대표님 뭐가 안 되신다고? 아까 그 자르는 게 안 돼서 지금. 자르는 거요? 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는 영상 하나 클릭하셨죠? 밑에 여기 하단에. 이 중에 사진 중에? 사진 말고, 사진 짧게 없고 동영상만. 동영상 아니야, 실수. 제일 실수입니다. 네, 동영상을 눌러서. 네, 그 다음에 트림이나 재생 시간. 네, 그러면은 뭐가 나오죠? 이렇게 편집과 저장. 편집과 저장. 네, 전 그게 안 나. 이렇게 나온다고요. 편집과 저장이 나와요. 아, 저 재생 시간이라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지금 이 화면까지 다시 같이 해볼게요. 아니, 아니요. 잠깐. 거기서 그냥 멈춤 하면, 네, 멈춤 돼서. 네, 거기서 동영상 클릭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재생시간이라고 있나요? 트림이라고 네, 있어요? 네, 네. 그거 눌러주세요. 재생시간? 네. 네. 그러면 이 화면 안 나와요? 아니요, 이렇게 나와요. 중간에 그거 없고. 네, 그게 그 화면이에요. 지금 이렇게 나와있죠? 네네. 네. 그럼 어떻게 해? 자, 내가 그 동영상으로 만들고 싶은 부분이 핑크색 부분입니다. 아, 이걸 이렇게 갖고 와요? 조절하시면 됩니다. 아~ 왼쪽 바, 오른쪽 바. 네. 그럼 내가 원하는 구간만 자를 수 있겠죠. 잘라내는. 그렇죠.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는. 그렇죠. 자, 다 잘랐다. 그 다음 뭐 하느냐? 우측 상단에 V 체크. 아~ 하시면 50분짜리가 내가 10초만 원한다. 10초로 잘리는 거. 말 그대로 편집이죠. 자, 그 다음 자막까지 다 넣으셨나요? 그러면은 자막 아직 못 넣었죠? 응? 이거 봐, 이거 움직이니까 단박 달라지네. 아, 제대로 왔다 이제. 네, 그 성냥개비로 왔다 갔다 하시면 내가 자막 하시면 이게 왔다 한 그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렇죠. 이제 그 화면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게 또 가야 되잖아요. 사람이 바뀌었는데 이름도 같이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를 들어가야 자막을 추가할 것도 있어요. 어? 글씨가 없어져 버렸대요. 찾았는데 아까 그건 없어졌고 지금 마지막에 촬영하는 거예요. 네, 왔다 돌리셔도 돼요, 이렇게. 이게 내가 갤러리를
그 다음에 확인. 확인. 기도의 땅에 앉아서 다 엉뚱한 분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 시계가 있어요. 이제 세, 첫 화면이 와버렸는지? 그렇죠. 이제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라고. 이렇게 편집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보면 이제 거기. 네. 그쯤 있으면 이제 자막이 나오시겠죠. 나오겠죠. 이제 가다 보면 나오는지. 자, 그 다음에 자막 다음에 옆에 뭐가 있죠? 대표님처럼 자막을 어떻게 했어요? 글씨가 늦게 하는 거는 뭐예요? 늦게 하는 거예요? 지금 화이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45도, 15도 같은 거. 아, 자. 아까 보시면은 자막에 네. 여기 지금 자막에 왔다 갔다 돌릴 수 있어요. 여기. 자막에? 네, 여기 자막에 그 초록 색깔 회전되어 있는 거 보이죠? 네네. 그거를 잡고 돌리세요. 알겠어요. 네. 글은 어디다 써요? 글은요? 쓰시고 싶은 거 쓰시고. 아니, 지금 이 어디 눌러서 써야 되냐고. 아, T. T. T를 눌러서. 아, T가 같이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실 게 내가 원하는 컷들이 있죠, 밑에. 그거를 먼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돼요. 내가 여기다 장면 좀 치겠다라는 자, 자막을 꼭 하나만 쓰실 필요 없어요. 여러 컷 가운데 다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다 할게요. 차례차례 하면 되네요. 그렇죠.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자, 자막까지는 이제 다 하신 것 같아요. 스티커 가볼게요. 스티커? 오른쪽에 자막 옆에 스티커 있죠? 다시 이제 글씨가 사라졌다. 스티커 있어요. 다시 써야 되나? 스티커. 그 자막 하시고 우측 상단에 체크 누르시면 스티커로 이제 크게 키워야 되는데 키우려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아, 한 번 더 해주세요. 참... 네, 스티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웃고 있는 친구의 플러스를 누르시면 돼요. 딱 누르면 이제 뭐 누르면 뭐가 나오겠죠? 에, 스티커가 나오는 거. 이쁜 거 하나 골라갖고 딱 뭐, 네, 와우 이런 거 있죠. 와우. 와우 있으면 똑같아요. 아까 그 자막이랑 똑같습니다. 크기 조절하실 수 있고. 와, 이것도. 그 다음에, 예, 왔다 갔다 돌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크기 조절이 지금 하다가 이제 사야 되는 와우인 거예요? 그 X가 아니라 네. 초록 색깔 재활용 표시 있죠. 돌리는 거. 예. 크기는 쭉. 대각선으로 늘리시면 돼요. 스티커 웃는 아이 어디 있어요? 스티커 웃는 아이? 자, 여기 보면 여기 스티커 여기 있어요. 스티커 여기. 거기에 스트로크는 넣을 수 없어요? 스트로크요? 스티커 네. 이렇게 스트로크가 먼저 있잖아요. 이 글씨가 만약에 파란색인데 네. 가상자를 흰색으로 아, 그건 붙어. 안 돼요. 내 거에 넣어보지 않나? 색깔만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크게 해볼까요? 색깔 보시면은 여기 위쪽에 상단에 여기 보세요. 색깔도 있거든요. 여기. 글씨와 스티커를 동시에 넣을 수 있나요? 그렇죠. 해갖고 색깔을 어떻게 넣나 이걸? 봐서 봐. 이상해졌다 이거. 자, 일단은 기능 쪽으로만 갈게요. 이쁘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한 네. 번씩 그냥 한번 훑어보는 걸로 가겠습니다. 스티커도 한번 그냥 불러서 붙여보세요. 네, 붙여 확인하면 붙는 거 아니에요? 네, 확인하면 붙는 겁니다. 딱 붙어갖고, 근데 왜 이게? 아, 이게 이제 그 구간에 나와야 되는 이제 구간에 가시면 이제 그게 보이시면 딱 여기 수도하고, 수도하니까 없어져 버리는 스티커가, 아, 여기 있구나. 스티커를, 스티커가 많진 않네요. 스티커가 아니라 자막 옆에 확인인데요. 확인을 네, 확인 보시면 돼요. 스티커도 마찬가지로 구간 내가 노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 다시 갖고 저기 오면 스티커가 어디 아 여기 있구나. 그래갖고 저장을 또 해놓고. 네. 내가 스티커 구간까지 다 했다 하시면 확인 누르시면 돼요. 확인? 저이 저장이 나오는. 아니요 이제 이영준 대표님이 그까지 맞으시고요. 아 여기. 다른 분들이 스티커 하셨던 분들.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스티커 옆에 뭐죠? 오른쪽에? 오른쪽이? 음표 표시 있죠. BGM. 네. 음악 들고 넣는 거네, 이게? 그렇죠. 네. 이게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배경음악 넣는 거. 백그라운드 뮤직. 백그라운드 뮤직. 네. 자. 눌러봐요? 가도 되나요? 백그라운드 뮤직. 네. 네.
가보겠습니다. 네, 백그라운드 뮤직 딱. 몇 분지? 네. 응, 눌렀는데. 여기를 눌러야 되는 거. 자. 스티커 이런 것도 없는데? 스티커는 또 더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제 첫 페이지에 가면 그 스티커 다운로드 계속 있었죠. 계속 하면 되는 거네요. 네. 자, 그다음에 BGM 가보겠습니다. BGM 네, 눌러주세요. BGM 네, 눌러갖고 이렇게. 네. 네. 이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네, 여러 가지 화면이. 네. 그러면 밑에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줄이 있네. 점선 같은 거 보이시죠? 실선. 네. 그거를 왔다 갔다 해보시면은 내가 음악을 넣을 장소를 또 고를 수가 있어요. 뭐 보통 처음부터 넣으실 수도 있지만 구간별로 또 다른 음악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사진마다 넣을 수 있네. 네. 내가 재생 그 시점을 고르시는 거예요. 자, 저희는 제일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실선이 제일 왼쪽으로 가면 되겠죠. 제일 앞으로. 자, 거기다 놓고 뭘 누르냐? 뭘 눌러야 될 것 같아요. 요거. 그렇죠. 버튼이 뭐 많이 없죠. 네. 네, 빨간 색깔 누르시면 뭐가 나오죠? 로맨틱 스포츠 행복 휴일 재미. 그렇죠.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내 음악 하시면은 옆 오른쪽에 내 음악이죠. 내 음악. 내 음악. 아, 내 음악. 네. 그럼 내가 원래 내 휴대폰에 가지고 있던 음악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작권이라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들께서는 포스팅을 하실 경우를 만드실 거고 유튜브에 올리실 건데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 나중에 소송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기 있는 기본 제공 콘텐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음악이 하나도 없어 나는. 그래서 처음 이제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로맨틱. 로맨틱? 네, 로맨틱 한번 클릭해 보세요. 로맨틱. 네, 음악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뭐 밑에 거 취소하시고 다시 뭐 스포츠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취소? 로맨틱 여기 있어. 취소하고 스포츠. 내가 원하는 음악을 한번 좀 들어보세요. 상황마다 다르겠죠? 좀 잔잔한 음악이 필요할 때가 있겠고 그리고 또 신나는 음악이 필요할 때가 있겠고 행복도 있고 이제 행복을 누르고 자, 그렇게 이제 쭉 들어보시고 하나를 고르시고 하나 자, 아무거나 하나 골라주세요. 하나 골랐어요. 자, 고르시면은 소리를 잠깐 줄일게요. 지금은 여기 보시면 여기 가위 표시가 있죠. 가위. 이게 뭐냐면 이 스포츠라는 음악이 총 26초 동안 재생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또 음악의 클라이막스만 원할 수도 있고 앞부분만 원할 수 있잖아요. 자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그래서 이것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일단은 전체 다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음악을 추가. 추가. 추가 누르시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동영상 음악 50대 50대 있죠. 이게 뭐냐면 내가 동영상에 목소리를 높일 건지 이 배경음악의 비중을 얼마 줄 건지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영상에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가 음악을 너무 크게 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근데 저는 보통 이제 주로 요약 영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경음악이 더 중요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음량을 30%, 배경음악을 70% 이렇게 주로 많이 틀어요.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 다르게 하시면 돼요. 강의를 하시는데 배경음악이 너무 크면 안 되겠죠. 그럼 반대로 동영상 음악을 더 크게 해주겠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확인. 확인. 누르시고. 누르고. 하면 이제 음악이 깔릴 거예요. 각 영상에. 안 들려. 음악이 안 들려. 나오시는 거 같은데. 한 분들은 안 빠졌나요? 네. 지금은 이제 나오네요. 네. 이제 다시 일시정지. 네. 어디지? 일시정지. 그렇죠. 전화했어. 네. 그 다음에 더빙 같은 경우에는 내 목소리를 녹음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더빙은 자주 쓰실 일은 없어서. 아, 더빙. 전화 한번 볼게요. 전화는 내가
다음 커트로 넘어갈 때 효과예요. 아. 뚝뚝 끊겨서 넘어가는 것보다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도 좋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하단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시겠어요? 그, 시계도 있고. 흩어뿌리기. 클릭을 했어요. 네. 뭐, 뭐가 맞네. 와이드. 시계도 있고, 원도 있고. 저기 시계, 원, 흩어뿌리기, 네. 블라인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이브. 마음에 드신 거를 고르시고요. 아, 이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너무 이렇게 다양한 화려한 효과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좀 시선을 좀 많이 좀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난한 걸 많이 하거든요. 무난한 거? 네. 무난한 거 저는 그냥 페이드 많이 써요. 페이드? 네. 그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 자, 그거를 클릭하시고 약간 오른쪽 상단에 보면 점 세 개 있죠? 그거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아, 여기도. 네. 아까 클립이라는 게 우리가 한 컷, 컷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클립에 무작위로 적용한다는 거는 이 효과들을 랜덤하게 그냥 섞는 거고, 지금 클릭하신 거 두 번째 보시면 페이드 모든 클립에 이 효과 적용. 쭉 이걸로 통일하겠다는 거. 아. 네. 요걸 쳐요, 그럼? 딱? 뭐, 예. 네. 그걸 이제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받으셨으면 이제 우측 상단에 체크. 자, 이까지. 나 지금 못 따라왔다. 좀 시간 필요하다. 네, 조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보세요. 자기가 글자는 거는 이거 저기 저장을 안 했는지 네. 적용이 안 됐네요. 안 됐어요? 네. 다시 한번 넣어보세요. 정혜린 대표님 뭐 안 되시는 거 있으세요? 뭔가 마음이 안 드는데. 오늘 또 편하게. 네. 나 아니야 지금 아까 그렇게 했다가 지금 아니 아까 여기 앞에 가 갔다가 여기서 지금 다 붙어놓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끊어서? 끊어서 네. 원하는 부분을 이제 편집을 하는 도구가 이제 여태까지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트림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잘해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17초짜리인데 내가 뭐 3초만 원할 수도 있잖아요. 가운데만 원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잘려요. 그 다음에 아, 여기에서 지금 하나쯤 골라갖고 그래서 지금 그렇죠. 원하는 부분을 자른 거구나. 세 개 고르신 거잖아요. 이제 들어가요. 여기는 자막. 네. 여기다가 두 번째 클립에다가 자막을 넣어볼게요. 또 한 번 나 혼자 하라고 그럼 제대로 할지 모르겠다. 계속 바꾸면 바로. 이거를 자꾸 만져봐야겠는지 지금. 네. 이제 사실 이제 기본적인 거고 나중에 내 스타일대로 하실 수도 있고요. 네, 디자이너 되시는 분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 제일 끝에 효과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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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예. 네. 그렇죠. 요거, 저, 지금. 같이 효과를 누르지? 아까 시기 네. 잠시만요. 자, 효과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인 색상이나 그런 느낌들을 조금 더 주실 수가 있어요. 아, 효과를. 아, 그래서 여기 뭐. 맞네. 예, 뭐 좀 포근하게 아니면은 좀 뭐 흑백 사진도 있고요. 강렬하게 뭐 하려고. 예, 뭐. 선명하게 아시는 것도 이거 이 정도 네 그런 효과 누르고 이제 그것도 아까 우리 전환 효과처럼 한 컷만 하실 수도 있고 네. 또 전체 클립을 또 다 적용하실 수 있거든요. 아까 석삼자 클릭하시면 그렇게 하셔서 체크박스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원래 있던 동영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장난을 쳐본 겁니다. 이제 이거 저장을 해야겠죠? 네, 저장. 네. 저장은 우측 상단에 저장. 저장. 그러면 고성 모드랑 HD 모드가 있어요. 네. H 모드가 화질이 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H 모드 클릭하면은 H 모드 저장. 내보내기. 내보내기. 지금 아 알았어 이제 코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코딩을 하고. 고성 모드가 아니라. 네. 네. 어? 영상이 크면 느리게 걸리고. 잘 안 가 안 가리네요. 오래 걸리죠. 영상이 크면. 네. 제 건 짧은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 가서 CPU 한 것도 다 들어가네, 그래갖고. 아마 그럼 좀 많이 걸리실 거예요. 제 건 10초? 15초짜리라서.
네 분이 지금 내 그 캐릭터까지 했거든요 지금. 네. 세 번째 걸 캐릭터 넣었는데 잠깐만. 네. 여기 넣었어 지금. 나오죠. 네 이렇게 하고 지금 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옆에서 이제 BGM. 네. 음악. 지금 음악에서 방송이 안 돼가지고. 음악은. 네. 네 복습하면 되지. 캐는데 설득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아까 했는데. 여기는 계속 반대가 되니까 아까. 지금 시간이 25초부터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여기다가 이걸 땡겨서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나온다고 말이?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첫 번째 부분이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하시면. 복습이 꼭 필요하겠다. 너무 오래간다. 내가 그 힘들게. 이 재미난 기회가 되겠니? 앱이 너무 좋죠. 저기를 누르는데 안 됐구나. 빵에 터치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동영상을 더 맞추려고 해요. 조절할 수 있는. 아, 여기서? 지금 잠깐, 이제 아까 여기에 맞췄잖아요. 왜 이쪽을 다 땡긴 거예요? 아니요, 이건 그냥 보는 거예요. 지금 붉은색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준비하였습니다. 부재. 확인. 네? 다 된 거예요, 뭐야? 확인. 아, 그게 마시한 겁니다. 아, 동영상, 아, 음악이 틀리구나. 이게, 이거는 다음 거 하기 틀렸는데. 근데 이 화면이 렌더링 되다가 꺼져서 다시 이 뭐지 저기로 네. 켰는데 네. 동영상 중지가 됐다는 거 뭐예요? 중지가 됐다고요? 네.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하셔야 돼요. 저장하는 거지? 네. 내 꺼내보려다가 왜? 내 꺼내보네. 근데 어디서 꺼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해야 된대요. 성공적으로 된 화면은 이 화면입니다. 이렇게. 오. 그러면은 갤러리에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이제 대표님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예, 기가 기다려야 돼. 나는 뭐 이제 105 같은 게 이제 이상하네. 자, 그럼 어디 있느냐? 갤러리 들어가 볼게요. 갤러리 들어가시면 비디오 쇼라고 하나 생기셨을 거예요. 뭘 찾으시는 거야? 아, 갤러리 들어가 비디오 쇼가 좀 보고 있는. 아, 이제 다 이제 여기 다 되면 결과물이 갤러리에 비디오 쇼가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 단점이 있는데 그 내보내기 하실 동안은 우리가 보통 다른 작업을 하실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홈화면으로 갔다가 네. 다른 것도 하잖아요. 네, 네. 뭐 페이스북 갔다든가. 근데 그렇게 되면 진행이 안 돼요. 아니 이 화면이 그냥 꺼진 돼요. 상황에서는 그거는 이제 다시 하시고 하다가 꺼지는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꺼지거든요. 화면이 그거면 그래도 아마 멈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같이 꺼졌는데 아까 저는 그래도 잘 들어갔어요. 혹시나 그런 비디오? 동영상이 도중에 계속 중지가 되시거나 하시면은 다시 지웠다가 다시 까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도 많이 그렇게 해도 됐거든요. 근데 비디오 쇼가 왜 안 보여요? 공유를 바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네요. 네, 유튜브로 바로 올리실 수도 있고요. 페이스북도 되고요. 아니요? 계정을 모르는데 카메라가 들어가고 보니까 구글 계정을 모르잖아요. 이제 다른 거 상징이 하나 있어서 음악하고 동영상을 하나씩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조련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나 메스트를 그걸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나 그걸 많이 하거든. 음악 그리고 아니면 비바 미디어하고 근데 이건 근데 깜놀기만 하고 안 했다고 거의 비슷하니까. 근데 이게 내부를 음악은 아니야. 그러니까 음악을 음악이 바로 안 나와요. 저렴에 걸리지 않는 음악 맵이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은 그 국제지만 그걸 사용하겠네요. 네. 자기가 다운받는 거 그걸로 돼요. 아, 다운받는 게 몰라. 저렴에 걸리지 않지 몰라. 아니, 내가 돈 좀 산 거. 그것도 혜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산 거랑 또 내가 이용 목적에 따라서 그치, 목적에 따라서 내가 내 혼자 듣겠다고 해서 내 돈 주고 산 건 상관없는데 그거를 내가 다른 컨텐츠에 이용하는 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사실. 상업적이냐 공익적이냐도 틀려. 보시면 제가 최근에 만든 영상이거든요. 이제 어제죠. 저 인딜링 모임 가서 만든 건데. 아니 내가 돈을 쓴 건데 또 그렇다고 저기 뮤직 거기서 내 돈을 썼는데. 그렇죠. 그걸 갖고 또 못 만든다고? 못 만들 수 있어. 왜요? 그게 뭐 개인적 불안만 허락한 거지 그 외적인 허락한 게 아니야. 잘 그러니까. 하나 팁을 주는데 문화관광부에 저작권과가 있어. 내가 문의하면 해줘. 아, 뭐 진짜 웃긴다.
일단은 지금 편집한 게 다 날아가는데 정말 눈물 나죠. 눈물 나. 그래서 안 하려고. 나는 편집보다 그냥 찍어서 그냥 라이브 올리는 게 낫겠네. 아니 온번호 있잖아 원래. 네, 아니 그건 있어요. 편집한 게 좀 없다는 거예요. 편집한 게 나가고 그랬더니. 응, 편집한 게 좀 없다는 거. 이게 자 기계 봐야 돼. 기계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안 가면 무조건 무한대가 아니야 기계나 스마트폰. 아. 아이고 아이고. 응? 아, 양쪽에서. 아, 저작권 약간 공익적으로 쓰면 아무 문제 없어. 자신 있어. 우리 자신 있는데 사업자 수단은 100% 공익 같아. 오늘 요거가 이제 들어가는 거 끝이죠, 이제. 근데 나는 틀린 거 이제. 엄청 큰 상황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아니, 아까 찍어놓은 게 들어오지 않고 왜 이게 들어왔지, 근데? 아마 그 아까 고르실 때 여러 가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찍은 것만 들어왔으니 이제 안 걸리는데 아이 참. 나 이게 해놓은 거야.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만드신 분들은 강변 소셜 힐링 카페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그거 동기를 해야 되는데. 아 좋아요는 눌러드릴게요. 올려주세요. 강변 소셜 나가. 강변 소셜. 나는 편집한 게 아니 그냥 다이렉트로 찍은 거라. 그냥 우리 이영준 선생님을. 캡 묻는 거. 너무 큰 거 있죠? 그거 빼고 한번 해보시죠. 여기. 아, 근데 그거는. 정신이 하시고. 아, 이거 산 지 얼마 됐잖아, 이제. 보시는 분이. 아니, 아니, 중간에 이거 화면이 이렇게 꺼졌어요. 아니, 이거 다시 켜는데 렌더링 되다가 안 된 거야. 거야. 아, 이게 이게 꺼져도 렌더링은 돼야 되잖아. 그렇지. 네. 사용보다는 용량이 꽉 찼단 얘기야. 아니 그거까지는 아니에요. 요것도 약간 화면이 이게 꺼져서 지금 그래도 구분이네요. 예, 이것도 있어요. 네. 내가 요새 어차피 지금은 계속 보는 건데 다시 클릭 말고 개수도 꺼지고 네. 요거 세 개만 해봐요. 그렇죠. 그러면 되게 짧네요. 다시 저장 요즘 강변소설 시민 카페로 올려주세요. H모드 좋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자 받으신 분들은 올려주세요. 강변 소셜 링크 앞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응? 강변 소셜에다 올리라고요? 네 지금 이제 하시고 계시니까 그거 다 완성되시면 강변 소셜 링크 앞에 자 웃음 시간 야 나 학생들 춤추는 것까지 나오는 건 아니야 어? 누구? 본인이지 뭐 목소리 보니까 본인인데 원숭이인데 너? 사람 받으면 뭐예요 이게? 마음가도 이걸 올려야 되겠다. 다 웃으라고. 오직 맞잖아 진짜. 편집은 망쳤지만. 아 너무 미치겠다. 아, 편집은 망쳤지만. 자 돌아갑니다. 크게 웃지 마요. 아니 내가 봐도 원숭이 같은데 진짜 원숭이란 줄 알고. 아니 원숭이처럼 진짜 웃어달라고. 올라가다 봐야겠다. 나 웃어. 졸다가 간지럽히 웃는 거예요. 간지럽히는구나. 그래서 되게 재밌는데 내가. 근데 소리가 잠깐만 이런 것 같아. 와, 그 재밌는 동료네. 원숭이. 아니 그거 나한테 이날에서 잠깐만. 근데 이 상태에서는 강변소설 힐링 카페는 안 가는데 내가 올려놓고 그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보시면. 봐봐요. 재료리 가면 근데 똑같이 찾은 거. 어? 방금 올렸는데 안 올라가네. 아, 그룹에. 시간이 걸립니다. 아, 저거라? 아, 그래도 동영상이라서 시간 걸려요? 어. 페이스북 올리셨어요? 네, 네 처리 시간용 걸릴 거예요. 아. 페이스북에서 또 저기 검사. 아, 난 거의 내가 남의 구독에 따라 거의 안 올려주거든. 그래서 지금 내가 아, 거기 올려주세요. 아, 본인 타임라인에서 공유하면 되잖아요. 아, 나는 지금 다 올리는 방법을 가르쳐 있어. 거의 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올리세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 또 구독에 들어가서 아직 안 올라갔네? 나중에 할 일이 맞죠? 이제 평가에 달라는 거예요. 평가에 달라는 거? 확인해야 되는 거? 나중에 할 일이 맞죠? 나중에 할 일? 네.
되신 거거든요. 아 이게 된 게 이제 올라간 거예요? 네. 그 밑에 보시면 또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 아 유튜브도 있고 이게 유튜브 올리기는 너 좀 뭐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아, 그렇죠. 경비복 입고 내가 춤추는 거. 아 그 페이스북.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왔다고. 그래갖고 여기 하면 내일 또 이제 여기 또 좋아요 뭐 막 누르겠다 또 올라간 거 이거? 상단에 보시면은 게시. 게시인데 왼쪽에 페이스북 게시 말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룹 있죠. 그룹. 강변. 아 강변. 강변 소설이 있냐? 야 한참 찾아야 되네 이거. 아 여기 밑에 그 이거 찾아야 되네. 네 찾으셔도 돼요. 아 그럴까? 칠거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강의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해서 음악 저작권 없는 음악인데 좀 괜찮은 것들 다운받는 거랑 조금 더 아, 게... 어플 다른 어플을 사용해서 표지 만드는 거 아, 표지 만드는 거 네, 그것까지 해서 이제 영상을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만드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주는 또 이제 뭐 빼먹고 듣는 거네. 아, 죄송해요. 다음 주에다가 어플 다운받은 미리 좀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 주에는 이제 네, 뭐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네. 또 어떻게 하진 않으면 아 이거 씨. 네, 이상 오늘은 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